자, 배 타고 한번 가보자. 다음은 온대해역 20렙째 가봅시다. 자, 윌리엄 물어물어 가볼게요. 소불고기 먹고 싶다. 나도. 불고기 좋지. 완전 맛있죠. 대기열 12,000명? 그 정도면 금방 들어갈 텐데요. 자, 뗄감 많죠? 아, 10개구나. 됐다. 테스트 있는데 제가 안 해요, 잘. 좋아, 20짜리. 어, 뭐야. 아, 통나무부터 없애면 나뭇가지 못 캐는구나. 맞아요. 나무가 그냥 쓰러지던데. 이제 알았네. 되게 게임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훌륭하지. 이 정도면 그러네. 나무의 기본은 통나무니까 통나무를 베면 사라지 당연히. 아, 그래, 멍청했네. 됐다. 잡다한 것 좀 얻었네요. 캐릭터 뭐 생겼나? 아, 요런 게 있네. 오, 신기방기. 자, 활도 만들 수 있게 됐죠? 냄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제 근처로 온다고요? 슬금슬금 오세요. 저도 이제 슬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어딘데요? 저 이상한 섬이요. 어?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계속 물고기를 찾아 떠돌았었죠.
이거 아이템을 한 번에 여러 개는 못 만드나? 한 번에 여러 개 못 만들어요. 불편하네요 이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네. 아이폰 그런 거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구글 계정 있으면. 아이폰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정만 있으면 돼요. 자, 껍데기 벗기고.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아, 새끼줄 다섯 개. 덤불을 찾으면 되나? 뿌리? 님 제접 한번 해봐요. 제접이요? 그냥 제접은 제접하면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접은 그냥 제접하면 되던데요? 해봐요. 왜? 우리만 못 들어가나 생각해봐서. 그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돼요 그거. 새끼줄 하나 꼬고. 다시 꼬아. 자, 캐릭터 막 기절하려 그러죠? 음식이. 3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안 되던데. 그거, 그 뭐냐. 접속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던데요? 아, 기분이 좋아진 아이템이구나. 앱스토어용 없나요? 아이폰은? 아이폰은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새끼줄 하나 더. 어허. 물에서 탐색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네. 물에서요? 예? 뭘 탐색하는데요? 저도 모르죠. 아,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뭐가 좀 잔뜩 주네. 가만히 뒀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작업대 레벨도 있네요.
이제 부족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 자, 있어봐요. 이거 해보고. 아, 이 탐색이구나. 저기구만. 오잉? 캐릭터 막 추워하네요. 여기 좀 추운 지방인가봐. 좀 더 위로. 제 질문 좀요. 뭔가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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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되었구만. 야, 이제야 집이다. 드디어 집에 왔네요. 집이 최고다. 축하합니다. 크레이터 찾기. 워플? 이거 아닌가? 파스텔 님이시다. 뭐가 왜 이렇게 집에 쌓여있지 뭐가? 나 집 한번 가봐야겠다. 아. 밖에 돌아다니는지 너무 오래됐어. 굉장히 많은 걸 놓고 가셨다. 포획도 해다 주셨네. 스킬 건설 레벨 올리는 팁 좀 알려주세요. 스킬 건설이요? 아, 건설 레벨. 그냥 계속 지으면 되지 않을까?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돼요. 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뭘 자꾸 막 주 막 뿌리고 다니시네 저분. 자, 이야 나무알 감사합니다. 건설 어딨어? 이쪽이 건설이잖아요. 이 중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스킬 좀 찍고. 자, 레벨 5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울타리, 간이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집 주변으로 쭉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아니면은 뭐 이거 내 홈 만들고 부수고 이걸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
좋은 방법이네요. 아, 그거 다 레벨 탈 수 있어요? 나 근데 여기 횃불 어디, 뭐냐, 활어 어디 갔어? 다른 사람 간섭 못한다며. 내 활어 어디 갔어, 활어. 내 활어 어디 갔어? 활어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져요, 그거? 아, 나 거기 먹을 거 두고 왔는데. 아, 빡치네. 미안. 아. 아, 나 음식 두고 왔는데, 아. 아, 내 음식 두고 왔는데, 아. 훈제고기 두고 왔는데, 아. 아, 내 훈제고기. 아, 어떡할 거야. 아, 내 훈제고기 어째. 아, 화나네. 벌레나 훈련해야겠다. 이 스트리머는 무료로 뭐요? 무료로 뭐 해줄까? 아궁이 만들어주시면 편해요. 저 게임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어.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시작했어. 도구가 없구나. 근데 나무를 좀 캐와야겠네. 여기 돌이 많아. 와, 이 뭐야? 아니 지금 옆에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떡합니까? 예? 아, 정말, 어? 어떻게 하셨길래요? 아, 그렇게 옆집을 그렇게 딱 붙여서 만들어버리면은 나 어떻게 크라고. 옆으로 이렇게 크셔야 되겠다. 아, 진짜. 기본 예. 센스가 결여돼 있네. 좋은 이웃이 되시겠네요. 지금 뭐 하는 지거리에요, 저게? 야, 넓게 줘야 되겠다, 나는. 자, 10초 줍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좋아, 요리 15렙이죠? 자, 일단 맛있게 먹고. 자, 굳이 철거는 안 해도 됩니다. 아, 맞다. 목욕하러 가신다고 하셨었다. 방어구만. 숯 염색약 제조? 동물약 제조. 오. 자, 3끼 얻었죠. 20레벨 때 천가방 만들 수 있네. 자, 옷 제작 좀 올릴까요?
표지판에 바구니에 작은 밭을 만들었네. 아기자기하게 크고 계시네. 봐줄게요. 예. 봐줬다. 그래 뭐 아기자기하게 키우고 싶다는데 그래 키워 거기서. 한 번만 봐줄게. 자, 의상 제조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서관님 지금 가방 뭐 쓰고 계세요? 저요? 아까 주신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 그거 쓰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그 유행 지났는데. 아, 진짜요? 헐. 유행이 너무 금세금세 지나가네요. 다음 거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건축밖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야? 스태미나는 어떻게 올리지? 아, 먹어서? 오케이. 이거 여러 개 한 번에 만드는 거 없나? 없더라고요. 자, 랭작하자. 여러분, 랭작합시다. 어떤 거요? 랭크작이요. 뭘로요? 어떤 랭킹이요? 그 옷, 의상이요, 의상. 의상 제작 가장 빠르게 오르는 방법이에요. 이야, 갈 때. 지푸라기 머리띠를 만들어서 지푸라기 머리띠로 지푸라기 머리띠를 만들면 돼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빨리 올릴 수 있어요. 해보시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올걸? 엄청 속 시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아, 랭크가 순식간에 쭉쭉 올라가는 그 느낌? 자, 15랭크에서 시작했죠? 자, 15랭크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랭크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와, 쉬면서도 뭐 만들 수 있네요. 음식이라든지 다른 제작도 되나? 쉬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쉬면서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래? 채집 대성공도 있네. 경치 더 주나? 자, 호박 꺼내고 이 호박을 굽자. 훈제는 좀 걸리네 아직도. 네네. 한 번 더. 안 되네요. 먹자. 간이 축사. 축사도 있어요 집에? 아니 아니요,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수월관님께서. 오, 자, 길들였습니다.
혹시 그 뭐냐 마크라우케니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오. 아, 어 아까 뭐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어딨어? 뭐야 서하님 왜 이렇게 집이 넓어요? 네? 아 늘렸어요. 아 맞다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네네. 사람에겐 얼마나 큰 집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예 어디 적어놓을게요. 서하님 여기 버려놨습니다. 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녀석이에요. 마크라우케니아? 네 연속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좋은 정보. 어디에 만드지? 제작, 의류, 지푸라기 뚝배기. 뚝배기. 좋아, 20랭크다. 자, 그럼 이 녀석들은 버린 다음 부셔볼까? 되게 빠르시네요, 랭크업. 말했잖아요. 방법만 알면 쉽다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의심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지? 어디시지? 자, 구워보자. 롤롤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자구. 아, 이 대추야자. 이거 귀한 건데. 이게 멀리 머나먼 초보 마을에서 만들어진 대추야자예요. 초보 마을에서 산 대추야자야. 어느 서버 플레이 중이신가요? 저는 뭐냐 세 번째 서버요. 알파 데타 감마 뭐 이런 있던 있지 않나? 찰리였어요. 알파 브라보 찰린가? 네. 잘가요 미스터 채플린. 찰리입니다 찰리. 찰리 채플린을 좋아해요. 건조대 설치해 주고요. 다음에 자, 기초 다 작업대 설치해 줍시다. 찰리 기초 작업대랑 간이 작업대랑 다른 거구나. 의미 없네. 자, 맛있게 먹어주고 먹고 나면 스킬을 찍는 거지. 20랭크짜리 좋아. 실 뽑기, 천짜기, 재봉, 오 이런 것들이. 이게 남의 땅 가서 건물도 지어줄 수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개이득이다. 그거 좀 화나는데. 제가 지어드릴게요. 네,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네요. 아 허락을. 네. 그럼 뭐 허락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가방 만들어주세요. 나도 만들어주고 싶네만. 가방을 만들려면 천이 필요하고 새끼줄이 필요하네. 바늘도 있어야 되고 일단 천을 구해와야 돼. 이 천은 천짜기로 만드는구만.
턴을 만들려면 배틀이 있어야 되고 배틀을 만들려면 배틀 크루저를 만나야 하지. 어? 섬유. 섬유는 아마야. 아마 줄기. 아마가 필요하구만. 잠깐만. 배틀이 있어야 돼. 배틀은 뭘로 만들지? 와, 여기 어디야? 배틀은 뭘로 만드는 거지? 건축기에 있어요? 어, 진흙은 어떻게 캐나요? 진흙 찾아야 된대요. 어, 찾아야 돼요? 배틀 어딨어? 안 되겠다. 서관이 빨리 와서 나 배틀 만들어줘요. 배틀이요? 예. 네. 잠깐만요. 빨리요, 빨리! 빨리! 아, 빨리 배틀 만들어줘요, 빨리! 빨리 배틀 만들어줘요, 배틀 크루저! 배틀. 아, 재료 있으세요? 재료 뭐예요? 재료가 끈, 아, 끈은 끈이고, 못이 필요하네요. 못이요? 제가 못은 못 만드는데. 못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저한테 권한 주시면, 어디 해드릴까요? 어디에 설치해드려요? 잠깐만요. 몇 칸인지 한번 봐야 되겠구나. 못을. 한 칸 차지해요. 몇 개 필요해요, 못? 못 하나면 돼요, 하나면. 어디 설치하고 싶으신데 서 주세요. 제가 거기다 설치할게요. 오세요, 일로. 거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권한 주셨죠? 안 줬는데요. 빨리 오세요. 아, 그래요? 권한 주셔야 돼. 아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 주변은 아예 못 지네요. 오셨어요? 땅이... 네네, 왔어요. 잠깐만요. 저 훈제 애벌레 좀 먹고. 네. 야미. 없으신데? 안 오셨는데? 어? 저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또 버그가... 얘 권한을 어떻게 주지? 난 보여야 뭘 주든 말든 하죠. 못 좀 달라고요? 여기 다들 못이 없어? 어딘데요? 자, 여기다 둘게요. 못. 아, 그 권한 조정에서 친구 그쪽에서 건설도 권한을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사유지에 들어가서 권한 조정, 거기서 친구 권한 설정. 그래서 보면 밑에 건설 거기 체크하시면 아마 저 될 거예요. 자,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지우세요. 네. 저 보여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저 나무를 베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안 돼요, 안 돼. 지금 건설 안 돼요. 왜요? 권한이 없대요. 사람이 친추 안 돼 있음? 아니, 친추 했죠. 또 버그인가? 대접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으로부터 건설 권한을 허락받아야 된대요. 건설하려고 하니까. 어딨어? 사유지.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예. 어, 됐다. 만들었어요? 네.
재료가 끈 5개, 못 하나, 나무 판재 2개, 나무 기둥 2개. 아니 이 사람들 두 명이서 배틀을 만들고 있네. 완성했나요? 아 재료가 필요해. 재료가 여기 못 뭐 졌다 버려놨잖아요 지금. 어 여기 호수 갈 때 아래쪽 통발 아래쪽 바위 쪽에. 네 없어졌어요. 누가 먹었나? 하나 더 있어요 아래 거. 네 그것도 안 보여요. 누가 먹었나 봐요. 템 비어 있어. 어? 이상하네요. 누구야? 누가 와서 다 퍼먹고 갔어. 빨리 자백해. 저거 한량님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재료. 나무 왼쪽에다가 지었거든요. 아 아이템 레벨이 낮다네요. 어 안 돼요? 15 이상의 못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15 이상? 그럼 일단은 권한 조정 다 끄고. 네네. 자 재료를 가지러 먼 길을 떠나야겠구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그 부족 조정 좀 하자. 자 부족이 맞나? 자 부족 하나 만들까요? 네네 괜찮죠. 부족 이름 뭘로 할까요? 부족 이름 글쎄요. 아 저는 뭐 할 때마다 네이밍이 제일 어려. 자 만들었습니다. 안돼 부족한 부족이 있었어 세상에. 자씨 어떤 녀석이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녀석이? 네, 뭐 굳이 제 이름 안 넣어도만. 와 많이 부족한 부족 좋다. 아 좋다 그런 거. 자 들어오세요 여기. 가입을 하세요 여러분. 가입은 어디서 하죠? 자 부족 인원 10명 제한, 동맹 슬롯 2개 개방, 경험 레벨 2 되면 경험치 5%. 오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가입하기. 오케이 가입 신청했습니다. 재료는 모아도 건설은 제가 해야 하네요. 나중에 이제 재료 다 모으시면은 나중에 하면 되죠 그건. 네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대기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네. 자, 시작부터 6명짜리. 나무 판재 내가 만들 수 있나? 부족 자금 같은 거 어떻게 올리지? 부족 영토라던가. 자, 나 통나무 2개 있으신가? 통나무요? 아니요. 아, 수월가님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자 머나먼 길을 떠납시다 우리는.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그거? 배틀이요? 예? 배틀이 나무 판재 두 개랑 그거는 통나무만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나무 기둥하고 끈 다섯 개 그리고 못 하나 레벨 15짜리 다. 근데 15 이상이어야 돼요 15. 오케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20짜리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자고. 감자 가져라고 가라고. 잠깐만, 일단 쓸데없는 것들 좀 버려야겠다. 이제는 절액 재료는 버립시다 좀. 언제까지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가자. 캐릭터 추워하는데? 가자. 따라라란딴. 조져 조져. 뭐야, 버그 걸렸어. 버그가 많긴 하네요. 계속 에러 메시지 뜨고. 예. 전투만 걸면 에러가 뜨네. 아, 전투에서도요? 마크라우 캐니아. 어.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네. 사유지 메뉴에 가면은 부족 사유지가 따로 있어요. 아, 진짜? 듀랑고 야생스당 듀랑고. 우리 부족 사유지 한번 따로 정할까요 그럼? 아, 부족 사유지요? 좋은데요? 좋을 것 같은데 부족 사유지? 네, 부족 만들었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한 부족이에요. 예. 네. 전투가 안 되는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대로 그냥 가지 뭐. 와, 부족 전쟁도 있나 봐요. 그래요? 전쟁 중 뭐 그런 것도 있네. 희한하네. 신기하다. 어이, 피하네, 이게. 좋았어.
후방이 더 세네. 됐다. 우리 때문에 할 게 없다고? 슬프네. 뭐 재료가 뭐였지? 어디 보자. 나무 뼈. 오케이. 나무를 캐자 이제. 그 대나무도 됩니까? 대나무요? 글쎄요. 대나무대는 다른 거 같은데. 막대기 아닐까요? 막대기 건. 나무 기둥이 아니라. 그런 거 같아요. 아마다. 야, 레벨업 했다. 아마를 좀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야, 수월가님 집에다가 그냥 진짜 만들어 줬네요. 뭘요? 뭐지 저거? 간이 축사? 아, 축사. 네, 네, 동물 넣을 수 있는. 오케이. 그래, 좀 빠르네 이거. 얘는 좀 빠르네. 오, 얘 좀 세다. 지겠는데? 오케이, 나이스 구르기. 나이스. 와, 죽을 뻔. 야, 잘하신다. 뭐가요? 아, 컨트롤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 죽을 뻔했어요 저. 네. 허브차. 진흙이 어딨냐? 에너지 회복 포만감 굿. 아, 마실 것도 마셔야 되지 참. 캐터가 자꾸 너무 추워하는데? 이제 21렙이네. 이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게 되네 게임이. 그러게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문명처럼 그냥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것만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고 또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어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문명 제작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게임은이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라고. 아 맞아요. 뭐야? 동물의 변도 있는데요? 이런 변고가? 변도 켤 수 있네. 동물의 변. 신기하다. 진흙은 어디서 캐지? 이게? 어 애벌레. 오. 독 걸렸다 이런. 제가 그거에 걸린 거예요. 아 애벌레 잡다가요? 예. 예헤이. 진흙은 랜덤?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 가방이 가득 찼구나. 일단은 부족 사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자, 부족의 사유지. 사유지 탭에 부족. 아, 여기 있네. 자, 여러분, 저는 그러면은 잠시 여행을 좀 떠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부족 사유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풍수 지리학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어. 배산 임수라던가. 좋죠. 좀 경치도 좋고. 좀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은 곳. 그런 곳이 좋은데. 맞아, 저 가방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걸 배틀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배틀을 빨리 완성시켜야 되겠구만.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에 터를 잘 잡아야 오래오래 간다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허허. 배산 임수의 아유. 남향. 아유 양반 나리. 오호. 풍수를 모르는 게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반나리. 제가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진흙아 나와라. 오호. 오호,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구나. 헌데 주변에 아이템도 아무것도 없으니 건물을 세우기 아주 좋은 곳이겠다. 어차피 이야. 여기서 얻는 아이템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아이템들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이곳을 우리의 부족 영토로 선언을 하겠노라 만사천냥. 저기 여러분, 부족 자금 모집. 자 여러분 다들 지금 돈 있죠? 예, 부족 눌러서 자 기부하기 누르세요 얼른. 제가 부족 건설하느라 만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 천냥 넣겠습니다. 자 강제 동원령이에요 여러분. 아 근데 제가 땅을 사더라 지금 6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드리죠? 그 땅 지키는 비용도 드는 거 알아요? 네 그러네요. 아 저 어떻게 하냐. 땅을 팔까? 자 빨리 돈 넣어놔요. 와 9천 5천 우와. 어이구 왜 이렇게 다들 돈이 많아. 어떻게 돈 벌어요?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지? 자 부족 사유지 선언을 하자. 만냥을. 와 장난 아니네. 이야
야, 부자들 되게 많아. 자, 부족 영토 선언을 합시다. 벤질하셨나? 여긴 이제부터 우리 부족 영토입니다. 어 뭐야 잠깐, 도시섬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도시섬은 어디야? 여기서 안 되나봐. 헐, 도시섬은 어디야? 뭐예요? 이거 시골섬이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우리가 사는 곳이 시골이었다니. 야, 우울한 개구리다 진짜. 아, 여기 마을섬이구나. 그러면은 한동안 뭐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게요. 일단 돈 넣어놓은 거에 감사하자. 아, 좋아라. 네, 잘 쓰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누가 나뭇가지 이렇게 많이 버리고 왔대. 이런, 누가 내 울타리 다 부숴놨다. 랩업 많이 하면 도시섬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그래? 연구 가능은 뭐야 이거? 연구도 돼요? 그러게요. 아, 랭크가 올라가는구나. 아, 이때부터는 이거 써가면서 올려야 되나? 지금은 다른 부족이랑 싸우는 건 없어요. 혹시 몰라요, 다른 분이 싸우고 계실지. 일단 나도 지금 무기 뭐 좀 만들어야겠다. 지금 옛날에 만든 무기 아직도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진흙이 안 나오네, 진흙이. 일단은 여기다가, 아, 가죽 다 넣어. 갖다 버리자 이거. 정렬. 요거. 아, 요거 버리면 안 되지. 자, 램 낮을 때 얻었던 것들 다 버립시다. 원래 10렙짜리 진흙은 뭐야? 10렙짜리 진흙 씁니까? 선임? 네네네. 진흙 써요? 진흙이요? 아, 네, 필요해요.
두 개 정도 필요해요, 두 개. 어, 딱 두 개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일단 버려놓을게요, 여기. 네. 저기 집 앞에 막 여러 가지를 버려 두셨네요, 좀. 야, 이거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나? 여기다 다 버리시려고요? 아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무 껍질? 어, 가방도 주셨네요? 네, 가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쓰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유명인사의 물품을 이렇게 함부로 받아도 되나? 끈이 없네. 서울가니 감자가 너무 많대요. 감자요? 아, 괜찮습니다. 요리해서 보내주세요, 요리해서. 전 또 떠나야 돼요, 다른 세상으로. 아, 왜 쓰던 게 어때서 내고 다는 것도 아닌데. 저 얼마나 좋은 건데. 왜요? 아니야. 자, 여기서 아마를 찾아야 되는데. 괭이가 필요하다. 아마가 어디 있을까요? 아, 있다. 나뭇잎. 감자가 200원이에요? 비싸네. 에이, 야. 저걸로 장사하면 돈 좀 벌겠는데요? 저 지금 무기가 없어서 맨손으로 싸우는 중. 안 돼, 죽겠다. 도망쳐. 나 무기 어디 갔지? 아, 깨졌구나. 아하. 어, 무기 어디 갔나 했네. 아, 맞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를 구하고 있었지, 참. 아, 멍청했네, 되게. 아, 바보 같았다. 아, 뭔 놈에. 와,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마가 없네. 어떡하냐? 어, 많다. 아, 없어. 아, 없어. 남은 잎밖에 없네. 나무 가지 말고 숲을. 거의 스킬은 뭐 다 배울 수 있네요. 근데 아마 후반부 가면 갈수록 스킬 랭크가 딸릴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다 배울 수 있어도 다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게요. 어? 뿌리. 뿌리 캐.
와, 씨. 똑같은 덩어리인가? 20레벨짜리로만 좋아. 됐어. 좀 세겠지 이제? 백나무 아직도 12,000명이라고? 그러게요. 드랑고 이게 뭐라고. 한 왼종일 잡고 있네 이거를.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거기세요? 선님. 네네. 아직도 거기 찍박해서 뭐 만들고만 계세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요. 바람 좀 쐬요. 아, 지금 비 맞으면서 건설하고 있어요. 피부 섞었어, 피부 섞었어. 야. 근데 되게 할 게 많아서 재밌네요. 예. 네. 못 놓고 있어요 지금. 좋다 좋다. 예, 도구들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이거 레벨 낮은 아이템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제 알았어. 됐다. 드디어 화단 만들었다. 화덫이요? 화단이요. 화단. 화단. 네.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 써요? 꽃 심으려고요. 아, 되게 여성스러우시네. 아니, 그냥 좀 이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뭐가... 다른 쪽으로 되게 예리하시다. 이상한 쪽으로. 뭐가요? 좀 딜 넣는 쪽으로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딜이요? 제가요? 네. 언제요? 네네. 아니었나요? 아. 무슨 소리시지? 아, 아니, 아님 말고요. 제 착각인가 봐요. 백한양 씨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알았습니다. 야. 서관님 귀엽대요. 아, 귀여우면 안 되는데. 맞아, 멋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계속 만들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나오네 아이템이. 사각 나무 의자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거. 뭘요? 만들고 막 이게. 끼워넣고. 아, 네네. 저 건설하는 걸 좋아해요. 현실에서도 건설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좀 이과였어요 원래. 좀 기계 쪽이었는데. 아, 이과예요? 네. 저 뭐 만들고 막 그랬었죠 많이. 어린 시절에? 아니요, 커서. 어렸을 때 그냥 뭐 뛰어놀았죠. 아, 뛰어놀았어요? PC방 다니고. PC방으로 뛰어갔어요.
PC방으로 뛰어가셨어요? 네네. 왜 굳이? 여기 어디 갔대? 스타듀밸리 있긴 해요. 게임이 있긴 한데 아직 안 해봤어요. 사놓고서 안 했는데. 얘 풀어주자. 자, 얘는 이 동물도 먹을 거 줘야 되는 거 알아요? 성아님. 네네네. 왜 말씀이 없으시죠? 피곤하세요? 아니 아니요, 잠깐 다른 채팅 보다가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아,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구나. 아, 네, 잘 안 돼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개미 할끼냐고? 아니요, 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 같은 거예요, 말. 야,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지? 넣어놔야 되겠다. 가자. Delicious. 아, 동물도 먹이 줘야 된대요. 아, 맞다. 먹이 줘야 되지. 그러네요. 안 주면은 깜빡하고 있었다.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시급. 아, 시급도 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동물한테 이제 먹이 준다는 게 뭐 시급 준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아니, 매니저가 시급 줘야 된다던데. 저거 잘라야 되는데. 자, 도착했죠? 워프홀. 어, 여기 맞네, 호수 갈 때. 어이, 잘 됐다. 내가 이제 데리고 다니는 애완동물 이름을 저희 회장님 이름으로 해야 되겠네요. 뚜이. 좋아. 회장이요? 무슨 회장이요? 아, 저희 매니저 한 분 뚜이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어허. 아, 네, 그분 이름으로 이제 애완동물 이름 설정했어요 지금. 아, 키우고 싶으신가 보네. 아니요, 소중하니까. 저희 이제 회장님 손절이래. 와, 하나는 먹을 거 창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추워하는 것 같은데 되게 캐릭터가. 뭐 한다고요? 추워하는 것 같아요. 아, 추워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비 맞으면 좀 추워하는 것 같은데. 수영하거나. 여기선 계속 추워하는데요? 불 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옷을 이런 걸 입고 다녀서 그런가? 와우. 되게 제때제때 줌을 잘 하시네요. 아. 당연하죠. 네. 역시 잘 나가는 스트리머는 역시 달라. 잘 나가요? 맞아요. 제 좀 네. 다른 방송에서 방송 오래 안 보고 잘 나가요. 네? 뭐죠?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실 텐데. 자, 갑시다. 네. 뭐야, 왜 안 돼 또? 참 오류 많은 게임이야, 그치? 이거 불은 안 꺼지게 못하나?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줘야죠. 아, 아니 그냥 그 뭐냐 만들어놨던 게 안 사라지게. 그게 됐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네요. 아이 무슨 오류? 풀렸다. 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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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그득. 오! 와! 아마줄기 짱 많은 거 찾았다, 와. 재료 다 구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내려갈게요. 근데 이거 그냥 새우만 주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완성은 제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수월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 불도 사라졌네. 오, 이런 게 있구나. 넣으셨나요, 재료? 넣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나무 판자 있어요? 나무 판자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필요해요? 아니 20짜리. 아 20짜리요? 15 이상. 아 15 이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무가 아 나무 있다 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사유지 열어놓을게요. 네, 두 개 필요하죠. 네, 두 개. 확인해 볼게요. 아, 나무가 10짜리다. 15나 20짜리 있어요? 없죠. 나무 기둥? 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캐야 되겠다. 나무 판자가 뭘로 만드는 거죠? 그, 나무 기둥으로요. 기둥 쪼개기? 아니요 아니요 아예 나무 판자가 따로 있어요. 저 20짜리 나무 있는데. 아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통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신경 써야 되는 게 은근 많네요. 예 엄청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두 개 있어요? 버릴게요. 두 개요? 알겠습니다. 네네 두 개 있어야 돼요. 여기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어? 어? 장난이고요. 어? 이게 전혀 모바일 게임 같지가 않은데. 모바일 게임 치고 재밌나요?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해보시면 알 거야. 느낌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거. 그냥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바구니나 좀 만들어볼까? 바구니 좋죠. 바구니 안 만든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뭐지? 이 바구니 랭크 높은 걸로 만들면은 양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스가님?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할게요? 바구니 레벨 높으면은 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들었네. 근데 저는 시청자분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저한테 말하는지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말하는지 헷갈려서. 오케이, 그렇게 믿어드릴게요. 네. 금금. 자, 못 박아놨습니다. 수컹. 오케이, 오케이. 판재만 넣으면 돼요. 자, 드디어. 한참 걸리네. 아이, 뭐야가. 됐어요. 30분 기다리면 완성됩니다. 30분? 네네. 그렇구만. 자, 그럼 다시 이제 사회지 잠가놓고. 거점은 뭐지? 거점 해놓으면 여기에 바로 올수 있던데요, 좀. 그래요? 옥수수 키울 수 있구나. 채집 요청도 있네. 신기한 거 많네요. 바구니가 뭐였죠? 도구였나? 바구니가 설치하는 거야. 창고 같은 거, 창고. 아, 보관 작업대 여기구나. 작은 상자 하나 만들자. 어이, 왜 이렇게 좋은 걸 쓰려 그래? 아따, 엄청난 바구니를 만들 뻔했네. 아, 불이 없다. 오케이. 아, 불제 쪽에 있어요. 귀찮아. 아, 불 만드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제일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귀찮지 않아요? 불 피우는 거? 그쵸. 스태미나도 달고. 스태미나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너무 귀찮아요. 피우는 게. 판재. 자, 현대 지폐 필요 없잖아. 그죠? 됐어. 대체 난 언제까지 꼬치오리만 해먹어야 되는가? 뭐라고요? 언제까지 꼬치 요리만 해야 되는가? 아, 꽃이요. 왜요? 왜요? 네? 아니, 왜요? 뭐가요? 아, 잘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겠네요. 어? 왜요? 뭐가 이상했나요? 예, 이상했어요. 그럴 리가요.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창고 없는데? 잠깐만, 이거 뿌리가 몇 어딨나? 랭짜리야? 랭크 몇 짜리야? 높은 거 갖고 왔네요? 저게 껍질 묶어. 어릴 때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조개 껍질 해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들리니? 사장님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막 말을 안 해요, 좀.
네? 저는 왜 말을 안 해요? 아 계속 말 거셨어요? 아 지금 끊겨서 들려서 거짓말하고 있지만 거짓말 좀 아니 아니 진짜 끊겨서 들렸는데 어디 서버예요? 찰리 This is Charlie 네 찰리 서버입니다 찰리 와서 노예가 되세요 아니 같이 살아요 주변에서 이거 안 될 분이네 어 뭐야 24칸이네 그냥 똑같네 조개 껍질은 어떻게 구하지? 조개 껍질이요? 조개를 캐야죠 네 조개 본 적 있으세요? 예 아 그래요? 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나오던데? 아 여기... 그거 안 키고 다녔구나 나는 여기 찡박혀 살아가지고 그래 그러게요 사람이 이제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콕 박혀가지고 이제 히키코모리처럼 안 나가니까 뭐 나중에 뭐 때가 되면 나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 아직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야 부족은 어딘가요? 딱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라 저희는 찰리 서버에 이제 부족은 직접 만들었어요 예. 요리 농사 옷제작? 좋네 저희 부족 이름은 많이 부족한 부족입니다. 부족 오픈 채팅방은 없어요, 따로. 저희 뭐 이거를 되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걸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군. 점검한다고? 언제? 어? 진짜요? 애초에 이것도 하는 게임 중 하나일 뿐이라서요 나는 왜 이렇게 아마줄기에 집착하고 있니? 12시 점검? 그때까지만 즐기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조져 조져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안 때리고 아 정말 뭐야 왜 안 때리고? 그치 이거지. 아 진짜.
총수 때리자. 와, 사유지 시간 늘리려면은 돈 엄청 드네 또. 그 사유지 그 뭐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넓히는 건 별로일 것 같고 적당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놈을 추격해주지. 가라 미샤. 뭐 하냐고요? 사냥이요. 부족 받아주세요. 기다려요. 예. 캠프로 가서 요리하면서 받아줄게요. 캐릭터가 또 배가 오지게 고픈가 보다. 설리번 잡았다. 축하합니다. 냄비를 사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냄비도 만들 수 있어요? 예, 저 만들 수 있어요. 와우, 빠르시다.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펴펴펴. 냄비 만들자고? 쿠링. 나무 냄비. 나무 기둥이 있어야 되네. 통나무가 있어야 되네. 통나무. 통나무를 어디서 구하나? 됐다. 가자. 펀치 머신? 여기가 많이 추운가 보다. 오잉? 작업대 있어야 되네. 이 주변에 작업대 없나? 그렇지, 작업대. 완성! 나무 냄비. 나무 냄비로 이제 요리하면 되나? 삶기. 물은 어디서 구해? 수통이 있어야 되나구나. 허허, 담을 것은 뭐야? 야자수 코코넛? 아이고. 아휴, 그냥 요리나 하자. 드디어 600명! 곧 있으면 할 수 있겠네?
한때 참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이제는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네. 기분 좋아지는 음료가 있었는데? 이거다, 피로회복제. 됐다. 트위치 버퍼링 줄이는 방법 아냐고요? 그냥 껐다 키면은 좀 괜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분의 플레이? 곧 꺼지네요, 그래. 강함을 증명해보래요. 뭐가 있나 여기? 오비랍토스? 버그인가? 또 버그인가? 자, 오류 발생. 어허. 이 녀석들 중에 움직이는 녀석을 찾아야 되나? 어허, 오류 코드라니. 어허, 오류 코드라니. 오류 코드로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되시나? 싸울 수가 없어요. 퀘스트가 얘랑 싸워야 되는 퀘스트인데 얘랑 싸울 수가 없어. 역시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서버 불안전할 땐. 어허. 어허, 이거. 이를 어이하면 좋단 말인가? 제접해도 안 되려나요? 이건 모보류일 거예요, 아마. 몬스터 오류. 아, 그래요? 제접은 아마 안 통할 것 같고. 어허, 이런. 이 무슨 일인 게인가. 허허. 허허, 이놈의 오류의 땅 뒤란거 같으니라고.
배틀 만들어졌겠죠? 아직 10분이나 남았어? 어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슨 일이신가요? 버그 때문에요. 뭐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끌게요. 뭘 되게 열심히 드시고 계시네. 닭강정 먹고 있었어요. 헐, 됐건요. 아, 여기 오시면은 드릴게요. 왜 혼자 먹어요? 아, 그러게요. 아유, 그래서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다시 끄겠습니다. 야, 더 나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더 나빠, 더 나빠. 기만자, 기만자. 아유, 배가 고파서요. 저도 배고픈데. 아유, 슬슬 식사도 하셔야죠. 앗! 얘네도 공격이 안되네. 서버 점검 시간이 다가옴으로써 점점 더 버그가 심해지는건가? 어, 됐다. 잘 때렸다. 갑세. 아이, 또 안 되네. 어, 뭐야, 된다. 왔다리. 조져. 됐어. 도축 연구 가능. 오케이. 날 어. 도끼가 있어야 할 수 있구나. 이거 뼈 부는 거는. 점검이 온다. 점검이 와.
동물 부르는 건 단축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 먹었나봐요? 아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겠다. 아 이제 기운이 좀 난다. 아 맛있네요 닭강정. 너무하네. 진짜 먹고. 아 뭐 여러분들도 야식 드시면서 보세요. 알량님 방송 오늘 몇 시까지 하시나요? 나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알량님도 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먹어야 되는데. 먹방 어떠신가요, 먹방? 혹시 캔방을 안 하시나요? 저는 캔방 안 합니다. 아, 아쉽네요. 아, 이게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나도 슬슬 나가봐야 되겠네요. 집 떠나가. 새로운 개척지로. 곧 있으면 끝나는데요 이거? 아 그래서 나가려고요. 세상에 짧은 기간 동안 자 약재를 구해라. 굴이랑 방어해 먹었다고? 맛있겠네. 뿌리도 약자 아니야? 듀랑고 어허 점검하면 어허 뭐 할 거예요? 저요? 저는 뭐 전 아, 다른 분 어.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러게요. 뭐 하실 건가요? 귀엽네 이분. 어 글쎄요. 대항해 시대 하시나요? 글쎄요. 그것도 잘. 명. 이거 하기도 저거 하기도 애매해서. 시간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게요. 식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야, 오늘 거의. 한 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쵸 몇 시부터 하셨지? 어 뭐야 에헤 우린 업타임 없는데. 아 이런 그럼 어떻게 봐요 몇 시간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7시간 했네요. 오 에이 진짜 배고프시겠다 이제. 더 포레스트 있냐고요? 있는데 왜? 근데 뭐 대항해 시대를 기다리는 좀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식사하세요. 네, 식사하시고 2부로 이제.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럼? 잠은 뭐 같은 공룡 나오는 게임 아크 하자고요. 아크 서바이버 얘기하는 거야? 약속성의 아이템이 어디 있는 거야?
백하 그러시네요. 명박사님이. 백하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좀 일찍 안 주무시지 않으시 쉬서 좀 쉬셔야 하나? 지금 7시간 방송하고 있어 가지고. 오, 뭐야? 채집 실패 확률도 있네. 1% 확률. 대박. 뭘 해야 되나? 응, 가방 꽉 찼다. 가방. 어우, 도축 올랐네요. 새끼줄. 아, 왜 자꾸 좋은 거 쓰려 그래?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재밌어요. 아, 맞다. 60초 됐구나, 오늘. 뭐 되게 많이 했네, 오늘. 근데 보리님 오늘 방송 좀 늦게 키실 거임? 아니 잠깐만, 보리님 주말이에요 오늘? 내일 네, 아니야 토요일이야. 보리님 주말?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우리가. 가자 집으로. 이제 완성됐겠지? 자, 3끼 해보자, 3끼. 샤워도 안 함. 잘했다, 잘했어. 참 잘했어요. 네. 오늘 주말이면 랜덤 방송이네요. 자. 소환해체 들어가 있어. 아, 나무 냄비에도 물 담을 수 있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리가 또 오케이. 3끼 한번 해보자. 아, 초코브리님 아예 해외에서. 예. 어디요? 미국이에요? 외국이에요. 야, 외국이요? 아, 신기하다. 왜요?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 쪽에서, 아니, 한국 쪽 방송을 하다니. 외국 방송도 하세요. 아, 그러네. 저번에. 아, 그러네요. 그러네. 아, 되게 신기하다. 뭐야? 우주방송. 뭐야 뭐야. 웬 우주방송? 우주라고 하시길래요. 우리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몬스터가 하나도 없네. 혹시 아예 구하는 퀘스트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이거 몬스터 잡아야 나오는 건가? 동물 길들여야 되는데 마땅한 놈이 안 보인다고? 마땅한 놈은 찾으면 되지? 자고 있다고요? 거짓말.
오늘 대학 안 하시나 보네요. 바까. 뭐 제가 조금만 피폰 하면 되세요. 자, 드디어 천을 만들었다. 다음은 무엇이냐? 새끼줄이구만. 자,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만들어요? 먹인요. 이야, 이제 가방 만드시는 거예요? 가방 만들 겁니다. 이야. 드디어 가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제군들. 자, 삶은 산딸기 뿌리는 뭐지? 내 만들긴 했는데 아보랑 먹어야지. 채워주질 않네. 얼마를 알이 왜 없을까. 자, 아 있구나. 어딨어. 자, 한번 맹글어보자. 모닥불 사운드 좋다고요? 그것도 그래. 바늘이 필요하네. 더롱다크? 더롱다크보다는 약간 좀 더 아기자기한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듀랑고 재밌나요? 예, 솔직히 재밌어요. 솔직히 좋은 게임입니다. 그 오류의 땅 듀랑고라는 안타까운 닉네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할 만한 맛이 있어요. 맛있는 게임입니다. 생일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 드디어 보따리 다 완성했다. 보따리. 야, 보따리. 보따리. 제 건요. 보따리. 야, 또 물고기 찾아야 되네. 아, 왜 자꾸 쓰레기 버리고 가? 에이. 아, 물은 뭐야 이거? 물 뭐야 이거? 에이. 귀엽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귀엽게 얘기를 안 했는데. 회장님, 저도 만들어 주세요. 뭘요? 또 쓰다가 버린 거 주시지 마시고. 뭘 만들어 줘요? 가방이요. 가방이요? 네네. 제가 왜요? 제가 거의 만드는 거 도움 드렸잖아요. 네? 아닌가요?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였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호의가 호의로 네. 해주신 줄 알았는데 기브앤테이크였어? 저 호의가 갔으면 이제 또 호의를. 아, 진짜 이래서 호의가 계속 땡기면은 아주 둘린 줄 알아요, 아주.
그쵸? 자, 이거 이미 가지고 계신 건데? 아, 진짜요? 예. 제가 뭘 가지고 있었죠? 이거 수납력 4짜리 청가방. 청가방. 그렇네요. 청가방을 만드셨다고요? 예, 만들었죠. 아니, 원래 쓰던 거 청가방 아니셨어요? 예. 근데 또, 왜또 만드신 거예요? 그건 이벤트로 받은 거. 아. 자, 필요한 사람 빨리 오세요. 어허. 당신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이야. 아, 대체 왜 우리 앞집에다가 이걸 잔뜩 버려놓는 거야? 자, 필요한 사람 아, 빨리 맞다. 오세요. 지금 6분 남았네요. 어, 그러네. 자. 가방입니다. 야. 됐어. 자, 일단은 오늘 두려운 건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무슨 또 오류 생겨가지고 제 캐릭터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건 진짜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